네, 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전문가님,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제가 주력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현대로템도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키림, 그리고 세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, 그리고 마지막에 SK바이오사이언스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현대로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현대로템은 현대차 그룹 내에 속해 있는 철도, 방산, 플랜트 쪽 사업을 좀 주로 이루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최근 외국인 수급들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모건스탠리가 6.72%의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방산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좀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. 그만큼 최근 외국인 수급들의 시세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K2 전차 쪽에 대한 수출이 좀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지금 철도 쪽에서의 매출도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우리나라 이제 KTX가 1세대가 이제는 좀 노후화되면서 새로 좀 교체 구간에 좀 놓여 있는 상태에서 과거에는 프랑스산 쪽에 대한 KTX가 이루어졌다라면 이제는 현대로템 쪽으로 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실적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최근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상당히 좀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현재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20% 가까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현대로템에 있어서 사상 최대의 비중이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신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갖고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자, 두 번째 종목으로는 히림이라는 종목을 좀 계속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건축 설계 쪽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히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시가총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최근 이 방미를 비롯한 해외 수주 사절단에 대해서 함께 포함이 되면서 뭐 인위 수도 이전이라든가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함께 좀 참여를 했고요. 이런 점들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나 히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으로도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. 이번 주에 사우디의 교통물류 장관이 방한을 하면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눌려 있는 상황 속에서 한번더좀 이슈가 될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주좀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2022년도 연결 영업이익 역시 101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실적도 꾸준한 좀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시가총액 대비 지금 현재 주가는 좀 상당히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 좀 높은 편은 아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수 있기 때문에 좀 역배열 상태에서 좀 정배열로 좀 만들어가는 흐름들을 노려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영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